안녕하세요. 충북 정책 날씨입니다. 전국의 정책 기온 일교차가 큰 가운데 충북은 고름 분포를 보이고 있죠? 네. 2023년 충북은 도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정책을 펼치면서 온화한 기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정훈 도민 PD와 함께 충북의 주요 정책 기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북 브랜드 날씨입니다. 충북 도민의 바람을 담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충북 브랜드 선포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의 서다를 비하이로 충북의 한글 초성 치읓과 비읍으로 디자인된 새 심벌 마크 GI는 충북 도민의 고기압권 바람 속에서 연일 맑음이 예상됩니다. 충북의 초성 사이의 화살표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GI를 이루는 총 11개 획수는 충북의 11개 시군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소통하면서 미래로 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이 주변으로는 먹구름이 피어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충북의 출산 정책 날씨는 어떤지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천영영 캐스터. 네, 출생아수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장마전선이 상륙한 가운데 충북은 화창하겠습니다. 출생아수 증가율이 올해 4월부터 7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충북 출산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을 향한 순풍에 충북 전체가 쾌청할 예정인데요. 충북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예우하며 출생아 한 명당 무려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수당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북의 다양한 출산 정책 영향권 아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분위기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충북 관광 정책 날씨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시티파크 일환으로 충청북도의 산업장려관이 개방되었고 도청 잔디광장과 하늘정원을 조성하며 도청사를 도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북 문화관도 더욱 활짝 열어뒀고요. 옛 지하벙커, 이른바 당산 생각의 벙커도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개방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청남대 본관, 벙커 갤러리 등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거점인 청남대가 아주 그냥 전면 개방되면서 충청북도의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상과들, 호수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가치로의 탄생이 기대되는 바 쾌청한 기운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 그리고요 수산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얼어붙은 관광과 경제를 아주 포근하게 감싸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한랭 기단이 전 분야로 이동 중인데요. 전국 농업에 한파가 불어닥치는 가운데 충북은 어떤 상황인지 천영영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안개와 한파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농업정책 현장입니다. 농업은 소득 감소, 일손 부족 등으로 더욱 캄캄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충북 농업을 감싼 안개와 한파는 거칠 예정입니다. 도시농부와 근로유학생 유치 연계를 통해 지역 기업과 농가엔 일손을 공급하고 유학생에겐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 발전을 저해하던 짙은 안개가 거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은 고추를 수확해 쌍화찌, 다진 양념, 부각 등 이른바 못난이 삼형제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도 얻어 훈풍까지 불어올 전망입니다. 오늘 다양한 충북 정책 날씨를 알아봤는데요. 충북 정책 흐름 이제 막힘없이 파이팅! 그리고요 충북 브랜드 선포는 맑음, 출산은 화창, 관광은 쾌청, 농업은 훈훈할 전망이니 도민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3 충북 정책 날씨였습니다.